그렇게 해줬더니 얘가 좀 있다가요, 어머 세상에, 얘가 살아났어요. 살아나고 이 눈에 힘이 없던 애가요, 눈에 이렇게 하면서, 어머 조금 있다가요, 그래서 화장실로 갔더니 오줌을 싸는데요, 이 오줌이 오렌지 색깔이 나는데, 저는 거기서 어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, 제가, 아 세상에. 안녕하세요. 밥씨 채널이에요. 아, 여러분, 오랜만이죠. 그죠? 아, 저희 릴리가요, 너무 많이 아팠어요. 이번에, 정말 이번에 하늘나라 가는 줄 알았어요. 근데 또 이렇게 잘 살아났어요. 왜냐면은 얘가 그 하루는 그, 제가 옥상에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갔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다리를 절었어요. 근데 그 아기 때도 뭐 하루아침에 얘가 뭐 움직이지도 못한다든지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도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를 갔더니 얘가 뭐 이제 나이가 많아갖고 관절이 나빠서 그렇다고요. 그래갖고 무슨 뭐 초록잎 홍합 뭐 이런 그 관절 영양제라고 이걸 먹이지 않으면 얘가 뭐 앉아서 뭐 오줌 따고 똥 싸고 그런다고 그랬어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추천해 주셔갖고 그것도 저한테는 거금이죠. 그죠? 그 비싼 돈을 주고 사갖고 왔어요. 4만 원인가 뭐 이렇게. 그래갖고 그거를 하나를 이렇게 반을 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먹이라고 그랬는데, 아, 저는 이제 이 약 같은 걸 가능하면은 그 이제 안 먹이려고 그러거든요. 왜냐면은 이제 아무리 그래도, 근데 그 안 살라고 그랬더니 거기 이제 그, 뭐 병원에 계신 분이, 예, 그러면은 이제 앉아서 오줌 넣고 똥 싸고 그럴 거예요. 어떻게 할 거예요? 막 이거 먹여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. 그래요. 그러면 한번 사야지. 그러면 얘도 또 그 병원에 계속 가는 거니까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사갖고 와서 제가 이제 그걸 먹였어요. 그때부터 얘가 좀 이상한 거예요. 얘가요. 시름시름 이상해요. 그러더니, 그 이제 그 아침에 일어나더니 뭐 하얀 그 가래 같은 거를 토하고. 그리고 또 얘가 또 그, 오가 돼. 그러니까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막 바들바들 떨고, 뭐 이빨을 빠닥빠닥 깔면서 약간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. 그 이제 그날은 이제 토요일이라 이제 병원을 데려갔더니, 원장님 안 계시고 이제 다른 분이 이제 뭐 열 내리는 주사를 이제 두 대를 맞춰주시더라고요. 그리고 왔는데, 그날부터 더한 거예요. 얘는 어떻게 병원만 갔다 오면 더하고 그런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날은 어떻게 그 다리가 아픈지 안 아픈지 이렇게 항상 다리를 그 애끼발 하듯이 그 아픈 쪽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. 그 다리 그거 놓지도 않고요. 얘가 제가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고요. 어떻게 해서라도 막 애가 막 핥아버리고 막. 근데 이 강아지가요, 제가 말씀드릴게요. 이렇게 지금은 아니에요. 지금은 얘가 더워서 그러는데요. 그 딱딱 거리면 그게 아파서 그런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저기 어머니 코가 아직도 그냥 바짝 말랐네. 왜? 이거 안 먹어 이제? 어떻게 된 거야? 왜 그래? 어미 가만히 먹으려고 그러지.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제가 어디 간 데를 쫓아오고 밤새도록 그러더니 또 새벽에 막 거기 이제 카페에 따다가 막 똥을 싸고 앉아 있는 거예요. 근데 뭐 얘가 보통 그 이제 아플 때는 어떻게 된 게 그 이제 일요일이 끼면은 그 아프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일요일 날 어디에 이제 병원에 여나 다 체크를 해갖고 이제 일요일 날 갔더니, 아, 정말 동물, 아파. 동물병원은요, 너무너무 비싸잖아요. 의료보험도 안 되고. 어느 병원에 갔더니 얘가 입원할 수도 있다르고 뭐 돈이 뭐 몇백만 원 들어간다르고 막 또 그러더라고요. 아,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. 제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요. 그렇게 할 처지가 못 된다고. 그래갖고 이제 얘는 뭐 계속 토하고, 그리고 이제 얘가 화장실에서 오줌똥을 잘 가리는데 화장실에 놓으면은 이러고 있어요. 움직이지도 않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뭐 계속 토하죠. 어떻게 해요. 그래서 다른 병원을 또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도 또 몇십만 원 나오는 거예요. 왜냐면 뭐 기본이 피검사 뭐 이렇게 하고 내가 얘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주냐고. 뭐 그 맞는 말이긴 맞는 말이지만 그 정말 기본 딱 의사 선생님들은 딱 보면 알잖아요. 어디가 아픈지. 지금 그런 거 좀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. 가는 데마다 피검사 해야지 엑스레이 내 뭐 거기다가 뭐 MRA인가 뭔가 뭐 무슨 그게 뭐지 뭐 그런 것까지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다른 병원에 가고
제가 또 얘기를 했더니 그 선생님은 반값이더라고요. 그래서 아 그렇지만 저는 지금 그 준비된 돈이 없고 얘가 너무너무 토하니까 그러면 토 멈추는 주사라도 놔달라고. 그럼 저는 이제 그 다음날 얘가 이제 다니던 병원에 가려고 그랬죠. 그 다니던 병원에는 다 기록이 있으니까요. 그래갖고 얘가 그래갖고 왔는데 아 그래갖고 얘가 이제 뭐 애가 바들바들 떠고 막 이빨을 뿌득뿌득 까고 너무너무 아파하는 거예요. 그 어떻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요. 근데 제가 이제 이 동물을 그 키우면서 그 깨달은 그건데요. 제가 이제 길고양이도 보살피잖아요. 근데 물론 제가 요즘에 그 새로 이사 온 데서 보살피는 애들 그 앙팡이네 가져온 데 무서워서 못 만지는데요. 옛날에 있었을 때 거기에서는요. 제가요. 그 저기 아프면은 그 애들을 길고양이 애들을 붙잡고 제가 그 샤오미쪼라 그래갖고 그 좁쌀죽을 쑤어서 그 설탕을 타갖고 제가 주사기로 막 먹여주면 애들이 금방 살아나더라고요. 제가 이제 우리 릴리 때문에 그 이제 그 북어를 쌀하고 갈아가지고 그다음에 죽을 썼어요. 그다음에 와가지고 이제 제가 그 이제 더워서 그러나 봐 얘가 그 죽을 써가지고 제가 그래 제가 알기로는 그암 환자들도 그뭐 방사선 치료인가 뭐 그런 거 치료할 때 밥을 못 먹잖아요. 그때 토해도 먹어야 된다는 걸 제가 언뜻 들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릴리한테 그래 너 토해도 먹어야 돼 먹어야지 살지. 그리고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얘가 입도 안 벌리는데 그냥 그그 저기 북어 갈은 거랑 그 저기 쌀 갈은 거 그리고 그 죽을 써가지고 비오비타 얘를 항상 비오비타를 먹이거든요. 얘가 좀 장이 안 좋은 것 같아요. 그 비오비타를 섞어가지고 주사기로 넣었어요. 여기 이렇게 해갖고 넣었어요 얘한테요. 그래가지고 얘가요. 어머 세상에 조금 있더니요 얘가 오줌도 안 쌌거든요. 그래갖고 어머 세상에 오줌 한번 싸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오줌도 안 싸고 이런데 그 제가 이제 얘 죽을 끓이면서요 제가 그 죽을 한 사발을 먹었어요. 맛이 어떤가 하고요. 근데 제가 그걸 먹고 나서 소변을 그렇게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. 제가 그래서 아 그럼 우리 릴리도 그러면은 이걸 먹으면 소변을 보겠구나. 그리고 이제 그거를 먹였어요. 먹였더니 그리고 먹이면서 배를 이렇게 하면서 그 옛날에 저희 할머니가 그러셨거든요. 그 애기들이 그 오줌을 못살 때요. 따뜻한 물수건으로 해서 그 소변 넣는 데다 대주면 소변을 눈다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물수건을 따뜻하게 해갖고 얘 배에다 이렇게 얹으면서 릴리야, 너무 예쁘다. 릴리 예뻐요. 그리고 이제 그 주사기로 그냥 뭐 반을 흘리고 하면서 이 죽을 아주 그냥 그 죽이 뭐 설사할 일이 있겠어요. 그죠? 원래 그 북어는 그 독소를 빼준다고 그러잖아요. 또 동물한테 너무 좋다니까요. 그러면서 우리 릴리 너무너무 예뻐. 이러고 이제 그렇게 해줬더니 얘가 좀 있다가요. 어머 세상에, 얘가 살아났어요. 살아나고 이 눈에 힘이 없대 내가요. 눈에 이렇게 하면서 어머 조금 있다가요. 그래서 화장실로 갔더니 오줌을 싸는데요. 이 오줌이 오렌지 색깔이 나는데 저는 거기서 어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아 세상에 저는요 항상 무슨 그 감동 일만 있으면 제가 하나님 감사하다가 저절로 나오거든요.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제그 애랑 우리가 막 울었어요. 얘가 오줌을 싸는데. 아 그래가지고 이제 일요일 날은 그랬어요. 그러고 이제 얘가 이제 아프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뭐 저희 애랑 저랑 잠도 못 자고 이제 온 집안이 이제 난리죠. 이제 애가 너무 아프니까.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아 내일까지 참아 몇 시간만 참아 이제 선생님한테 가야지.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이튿날 이제 병원에 이제 데려갔어요.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제 그 말씀을 다 드렸어요 제가요.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얘기했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얘 피검사랑 엑스레이를 좀 찍을 것 같다고 제가 그랬어요. 얘좀 내려놓을게요. 아무래도 너무 더운 것 같아요. 아야야야야.
그래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얘가 다니던 병원에 가갖고 이제 뭐 피검사 뭐 엑스레이 검사 그 원장님은 또 너무 좋으신 분이 저희가 왜 그 병원에 그 얘가 또 한 3년 전에도 또 아파갖고 다 죽어갔었거든요. 근데 뭐 이 병원 저 병원 돈을 엄청나게 버리네요. 그래갖고 이제 아 여기 선생님은 뭐 무슨 검사다라고 뭐 했다 그래서 얘가 거기 병원에 한 3년 동안 다녔거든요. 이 원장님은요 아 얘가 피똥산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아우 장이 나빠졌다 그러고 뭐 강아지들이 피똥 싸면 이제 가는 거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. 피똥 싸면은 열이 나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갖고 그냥 열주사 맞고 그럼 또 얘가 나는 거예요. 또 어느 때는 또 이 배에서 쫙쫙쫙쫙 그 물총 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. 어 그럼 물총을 왜 쏘고 그러고 밥을 안 먹어요. 그래서 원장님한테 아니 근데 얘 뱃속에서 왜 이렇게 물총 소리가 나요? 그럼 그 또 원장님이 그냥 놔두세요. 그 음식을 잘못 주니까 그렇죠. 하루만 놔두면 저절로 먹어요. 근데 진짜요. 제가 그래서 그 선생님 너무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원장님한테 가서 제가 어 저 이번에 얘 피검사랑 그거 저 하고 싶다고. 근데 그 원장님이 그 얘를 자꾸 얘가 이제 기침을 하고 그러니까 뭐 심장 비대증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아 그 이제 뭐 그 얘 나이 또래 애들이 다 그 심장약을 먹는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이제 그 검사를 해본데 원장님이요 그거를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고 이러시더니요 어 얘 심장도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그 이제 뭐 췌장 치수가 좀 많이 나왔는데 어 제가 그 이틀 나가서 여쭤보니까요 애들이 토하고 이러면요 그 이제 췌장이 갑자기 올라갈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서 뭐 얘가 만약에 췌장염이면 아파갖고 이렇게 못 있는다고요. 어디서 주사 이렇게 맞고 지금 괜찮아졌는데 얘가 이제 걱정은 이제 다리 하나를 잘 갑자기 다리를 찔득찔득 거리고 다니거든요. 아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. 저기 16마리 강제지사님께서 저한테 아니 요즘에 박신 님 왜 영상을 안 올리세요? 아, 어디 아프세요? 이런데 사실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. 제가 우리 릴리가 아파가지고 그랬어요. 아,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제가요 오늘 그 말씀드린 포인트는요 뭐냐면요 그 애들이 아플 때 그 북어랑 그 하얀 쌀이지 흰 쌀 갈아가지고 죽을 물게 쏘가지고 애들이 밥 안 먹으면 정말 애 같아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주사기로 해서 거기다가 설탕을 약간 타셔도 되고요. 저희 릴리는 저희가 그 이제 비오비타 그거 타서 그래서 얘가 살아났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애가 아마 제가 살린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또 애들이 아프고 그럴 때 그 이제 포카리 스웨트인가 그 스포츠 음료 있잖아요. 그거를 또 먹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 어떤 이제 그 유명하신 원장님이요. 그래갖고 얘가 그래서 살아났어요. 아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은 수다방이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